여호와의 증인은 성경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라며 가가호호 포교를 벌이는 모습, 길거리에 가판대를 설치하고 깨어라, 파수대 등의 책자를 홍보하는 모습, 양심적 병력 거부자 등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찰스 테츠 러셀에 의해 미국에서 창설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조직 운영은 러셀과 그의 동료들이 처음으로 성서 연구를 시작한 1870년 이래 많이 변화해 왔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명칭은 러셀 사망 후 2대 회장으로 취임한 조셉 리더퍼드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리더퍼드는 여호와의 증인의 조직과 교리 등을 정비한 인물로 평가됩니다. 러셀이 주장한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재림의 연도를 1874년에서 1914년으로 수정했습니다. 한국에는 1912년 R.R. 홀리스터를 통해 전래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여호와의 증인에 따르면 이들의 교세는 240개국 나라 약 850만 명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약 10만 명의 신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지요. 여호와의 증인의 최소 조직을 회중이라고 부릅니다. 회중이 모이는 건물을 왕국회관이라고 합니다. 회중이 약 20개가 모여 순회구를 이룹니다. 왕국회관이라는 명칭은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는 데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이라는 의미로 붙여졌고 193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고 성령을 하나님의 활동역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된 존재라는 주장은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 역시 부정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가시적 재림을 부정하고 1914년부터 예수님이 하늘의 왕으로 등극하여 통치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은 특별히 성별된 무리로 천상의 왕국에서 살게 되고 그 외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지상의 왕국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지옥을 부정하면서 악인의 영혼은 완전히 소멸된다는 영혼 멸절설을 주장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자신들의 교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성경을 자의적으로 번역한 신세계역 성경을 사용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국가체제를 사탄체제로 이해해 투표와 병역을 거부합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믿어 수혈을 거부합니다. 실제 수혈을 거부해 사망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반사회적인 교리와 문제점으로 인해 러시아에서는 활동 금지 및 법인 해산, 스위스에서는 공공장소 포교 금지 조치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